안녕하세요. 장태웅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아스트, 삼화 네트워크스,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아스트는 항공기 날개 부품 또는 항공기 날개를 제작하는 회사면서 보잉의 전체 매출의 80%를 보잉의 이제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산업 부진으로 올해 실적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자회사 오르비텍을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매출 캐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감안을 하면 경제가 정상화되는 경우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화 네트워크스입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 주가 흐름을 보면 JYP를 비롯한 대형 기획사에서 중소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기획사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는 많은 작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실적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 아파트 입주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6 내지 7%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20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착공하는 아파트 숫자를 감안을 하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22년까지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유휴 부지 공급과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 포기에 따라서 재무 부담도 해소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